이어서 공시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 지분을 52만 주 넘게 확대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좀 불어넣어 줄수 있는 공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번에 투자로 국민연금의 지분이 8.88%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10%가 오르면 이제 사실은 모든 그 매수 매도에 대한 단가까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0%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10% 육박할 정도로 추가로 투자했다는 자체는 이제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나갔을 때도 뭐 연간 1조 원씩 팔고 그랬는데요. 잘못된 정책이긴 한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분을 확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번에 이제 공시를 보면 투자 목적을 일반 투자, 단순 투자를 변경을 했습니다. 일반 투자라는 거는 단순 투자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종목에 대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다. 이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와 이제 경영 참여형 투자 두 가지밖에 없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반 투자라는 걸 이제 새로 만들어서 그 단순하게 수익 창출 외에도 예를 들면 임원의 선임, 해임, 그다음에 그 배당 같은 걸 요구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겠다고 한 것이 그 국민연금의 정책이었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거는 약간 모순되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은행주를 갖다 언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민연금 SK이노베이션에 많은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근데 일반 투자에서 단순 투자를 변경했다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외에 SK이노베이션이 다른 이제 그 우호적인 상황을 보면요. 그 IRA에 대해서 1분기에는 이제 수혜를 못 받았지만 2분기에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많은 증권사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2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이 그렇게 전망했고요. 미래에셋 외 다른 증권사도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주목해야 되는데 그 SK이노베이션이 그 결국 주가는 이제 SK온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다른 LG엔솔에 비해서 안 눌렀던 이유 중 하나 뭐냐면 너무나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부채가 심지어 적자가 거의 1조 원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부채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뭐 뉴스로 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은 MBK를 비롯해서 다른 곳에서 한 4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확 낮춰지죠. 이런 점 아주 긍정적이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이 이제 테슬라가 그 최근에 이제 그 머스크 CEO가 이제 중국에 가서 엄청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는데 사실 속내로는 그 IRA를 받기 위해서 테슬라가 CATL 배터리 대신에 다른 배터리로 이제 선택했다는 것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SK온은 아니지만은 결국 IRA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 현실화되고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회사는 어디냐? 1위는 이제 LG엔솔이고 2위가 SK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배터리를 갖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중국 배터리를 제외하면 SK온이 1월부터 4월까지 직계를 보면은 2등입니다. 1위는 LG엔솔이고요. 이런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특별 관계자로 알려진 K큐브 홀딩스가 브라이언 임팩트에 지금 52만 8,200주를 증여했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는데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 볼까요? 그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이라는 건 이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이제 공익 재단인데 그 카카오는 처음에 창업을 할 때부터 사내에서 임원들이나 직원들 부를 때 우리나라 이름 실명 부르지 않고 이제 영어로 닉네임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브라이언이 김범수 창업주를 갖다 부르는 이름이고요. 김범수 창업주가 만든 재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증여를 할 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데 공익재단 같은 경우는 5%까지는 증여세 면제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송까지 가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실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만약 5% 미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증여를 했을 때 재단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제이 점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되게 많은 재벌들이 공익재단을 다 갖고 있는데 공익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사실은 그 공익을 갖다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공익재단을 통해서 승계를 하면서 세금을 면제받기 위한 통로로 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창업주가 동일한 맥락으로 이것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점은 사실 카카오 전체에 대한 그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카카오 엔터가 이제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 카카오 엔터가 사실 아이유를 그 보유한 그 기획사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도 이제 그 적자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자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점은 사실 카카오 엔터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카카오 엔터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SM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 결국 승리를 했죠. 그럼 결국 이제
카카오 엔터와 이제 SM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다. 다만 또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카카오가 이제 은산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자본과 그 금융자본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가지면 안 된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은산분리의 특혜 시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가능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은 퀘스천이죠. 또 이 점에 있어서는 최근에 있었던 정부와 마찰을 보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분간 카카오는 정부와 마찰이 있고 이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